일단 36번을 바로 하겠어. 방금 순서를 했기 때문에 36번이 얼마나 쉬운 건지 한번 보겠어. 36번 맞췄다 손. 네, 많이 있네요. 근데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아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직접 연계여서 기억이 나든 안 나든, 기억이 나서 모든 게 완전히 기억나서 골랐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고, 기억이 안 났으면 원래 배운 대로 풀면 돼. 일단 소재 위주로 잘 보셔야 돼. 소재 유사성. Sovereign을 모르면 네 눈이 삐꾸죠? 여기 있는데 주권의 상태, 정의대 하나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결정하나 봐. 자신의 affair를 방해도 없이, 어떠한 기관의 방해도 없이 영토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하는 게 주권 상태인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거? 바로 하겠어. 여기가 얘랑 유사하죠? 맞아요? 읽을 거야. 얘도 얘랑 유사하단 말이야. 얘는 읽을 거예요. Sovereignty와 citizenship은 요구합니다. 자유, 자유.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자유래요. 최소한 자유만큼인데 현대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만큼이나. 어떠한 상태도 sovereign이 될 수는 없소. 그것의 거주민들이 부족하다면, 능력이 부족하다면 바꿀 행동의 코스를, 선택된 그들의 forefather, 얘 조상이에요.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심지어 하나인데 그들이 헌신한 거, 한때 헌신했던 거 스스로. 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쓰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공간의 자유는, 자, 요 놈이 몇 줄 쳐야 돼? but 밑줄, freedom in space 밑줄. 여기 free가 있거든. 소재가 이어져. 그러나,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네. 공간의 자유라는 게 괄호괄호 중에 territorial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다. 단순히 하나의 특징입니다. sovereignty의 freedom in time, 시간에서의 자유라는 거, 뭐 이런 거래. 동등이 중요하고요. 아마 더 근본적인 것이죠. 자, C의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있고, 공간의 자유 하나고, 시간의 자유가 중요하며 근본이래. 됐니? 다시 B를 볼게. 이제 여기에 밑줄 칠 거야. Freedom in the past, forefather in the past, contemporary. 여기 밑줄 쳐보세요. B는 현재의 공간의 자유 얘기야, 시간의 자유 얘기야? 시간 얘기밖에 없죠. 됐니? 자, 이제 주어진 글에 올라가서 territorial border의 밑줄. 주어진 글은 공간 얘기야, 시간 얘기야? 공간 얘기야. 주어진 글에 시간 얘기가 없죠. 됐어요? 봐봐요, 정리해줄게. 얘는 공간 자유래. B와 C까지 읽으면 머리에 뭐가 떠올라야 되는 줄 알아? 이 글의 중심 소재가 뭔가 자유긴 자유인데 공간의 자유와 시간의 자유구만. 이게 떠올라야 돼. 맞아요? 그래, 얘는 공간 얘기였어. B는 시간 얘기만 했거든. C는 그러나 공간의 자유가 하나일 뿐 시간의 자유가 더 근본적이다. 야, B와 C 나열해. 누가 먼저야? C가 나와야죠. 먼저 공간과 공간이 먼저 이어져야 되잖아. 그 방향을 바꾼 거잖아요 여기서. 맞아요? 이렇게 된 거지. 자, 이제 A의 소재를 가만히 보시면 얘가 시간이거나 공간이거나, 혹여나 시간이면 A, B를 나열해야 돼. 얘가 공간이면 C, C 앞으로 붙거나. 그럼 A, C, B인가? 일단 확인해 볼게. A를. No citizen could be a full member of the community so long as she was tied to. 이거 보여? 저게 무슨 얘기겠어? 공간이겠어? 시간이겠어? 이건 일단 시간일 것 같아. 실제로 내가 풀 때도 이걸 해석하지 않는다고. 일단 소재를 판단했기 때문에 소재를 확인하는 거야. What which community might wish to break the problem of Antigone, Sophocles' tragedy?
Sovereignty, citizenship, does. 여기 does 뭐예요? Require not only borders and space. 여기 마지막 줄은 밑줄. 야, A가 이 글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제일 처음이겠어? 제일 마지막이겠어? 제일 마지막 아니야? 왜냐면 A가 봤더니 지금 초반에 시간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엔 공간의 자유, 시간의 자유 둘 다 중요하다고 여기 뭐 붙어 있어요? Does 뜻이 뭐니? 그러므로니까 글을 정리하는 거지. 다시 나와봐. 하나도 안 어려워. 해석해서 풀고자 하면 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우리 일상과 맞닥뜨린 것도 아니고 주권 얘기고 자유 얘기니까 좀 추상적이란 말이야. 근데 봐봐. 소재로만 판단해 볼게. B는 시간 얘기야. B를 읽을 때 이게 시간 얘기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막 읽은 거야. 근데 C를 봤더니 공간의 자유는 하나일 뿐 시간의 자유가 중요하고 근본적이래. 맞아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자유를 얘기하는구나. 방향을 바꿨고 얘는 시간 얘기만 한 거야.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럼 당연히 C가 B보다 먼저고 A를 봤더니 그러므로 둘 다 중요하대. A가 어디로 가야 돼? 제일 뒤로. 맞아요? 이게 오답률 1이네.